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응해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WTO에 제소하면 어떤 절차를 받게 될까요? 첫 단계는 협의입니다. 먼저 제소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상대국은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후 주어지는 시간은 60일. 만약 두 달 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WTO의 패널, 분쟁 조정기구 심의로 넘어갑니다. 이 절차는 2심으로 나뉘는데요. 1심에서 약 6개월 동안 조사와 심의가 이루어지고요. 1심 결과에 불복한 국가는 2심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또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3년 이상 긴 시간이 걸리죠. 그런 만큼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른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문화재 120여 명이 청와대에 초청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오찬을 함께했는데요. 인간문화재, 어떤 사람들일까요? 중요 무형 문화재를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간문화재라고 부릅니다. 중요 무형 문화재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문화재인데요. 무용이나 연극, 음악, 또 공예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인간 문화재로 지정되면 전통 문화를 재현하고 후학들에게 전승시켜야 하는 의무도 주어집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나온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예기름이죠.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구현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의료보험. 도입 후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습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 비교하면 월등히 짧고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달성했던 일본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은 지난 30년간 크고 작은 변화를 거치며 점점 진화했습니다. 2000년 단일 체계의 건강보험공단이 탄생했고요. 이때 이름도 건강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2008년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도입됐고요. 2017년부터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드는 것.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일 텐데요. 앞으로도 건강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친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